오늘은 영광의 세대, 쉐키하나의 영광,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브랜든이 올렸던, 8일 전에 올렸던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에 주님의 놀라운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더욱더 주님의 임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을요.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지 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해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여전히 배우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제딸 메간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메간이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화하는 게 기적입니다. 의사가 말하길 제 딸은 두살 반의 지능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것이라 했어요. 그렇지만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매년마다 교회를 같이 갔는데, 아무래도 자폐이다 보니 교회에서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미저리에 빌레이 브림이라는 그 여성분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움직임이 거기 미주리 브랜손 미저리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빌레이 브림을 통해서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주님께서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주님, 왜 그녀를 사용하십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길 그녀가 그것을 계속하여서 요청 기도로 요청하였단다. 아들아,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엄청난 영광의 구름을 봤어요. 엄청난 두꺼운 안개와 같은 주님의 임재, 구약에서 나온 것처럼요. 저는 굉장히 흥분이 되어 그것이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이번 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매년 그녀의 기도 모임에 참여해요. 우리는 항상 참석을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도해요. 주님, 만약 그러한 주님의 임재와 움직임이 있다면 저는 거기에 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움직임에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한 것들은 사랑으로부터 발생하는 기도이다. 그것이 그들이 믿는 전부이다. 사랑을 믿고 기도를 믿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모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치유가 될 것이에요. 그러한 주님의 임재가 거기서 일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치유가 될 것입니다. 전체에 있는 대중이 치유가 돼요. 그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지금부터 우리는 예전에 결코 보지 못했던 주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브랜든, 너는 지금까지 앞으로 일어날 나쁜 일들에 대해서 경고해오고 말하였다 왔단다. 그렇지만 내가 영광의 부음을 앞으로 행할 것이다. 기초로 돌아가라, 브랜든아. 너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말씀을 가르치길 원한다. 주님께서 그것이 밸런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내리막길을 가면 올무로 말미암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밸런스가 있어야 해요. 말씀이 기초이고 이것이 균형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길 원하고 성령님을 따라 사역하길 원합니다. 가장 밑바닥의 기초가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믿음으로 서는 것에 대한 가르침과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첫째가 말씀이고 둘째가 방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오게 될 것을 놓치게 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저는 어떻게 방언을 하는지 모릅니다. 계속 들으세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비디오로 하는 것과 개개인으로 만나서 하는 것은 다르겠지만요. 그렇지만 방언을 해야 합니다.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활성화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지요? 모든 삶의 풍파가 우리를 향해서 올때 우리가 넘어질 것 같지만 우리의 결혼 생활과 가정을 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간신히 진행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에 의존하여 성령으로 채워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알 신에게 절하거나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눈으로 보는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다이애나와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저는 제 아내를 제레미 피어슨 성경 공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데이트를 오래 했습니다. 제 아내가 15살 때일 때부터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하였지요. 그렇지만 메간이 자폐를 진단을 받고 우리가 계속해서 붙어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동행하며 예수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무덤에 갈 때까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굉장히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요. 믿는 것에 대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계속하여서 나아가길 권면합니다. 영적인 책을 찾아서 읽으세요. 여러분에게 불을 지펴줄 수 있는 책들이요. 저는 이 책, The Man Who Talks with the Flower, The Story of George Washington Carver의 책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꽃들과 대화를 했던 남자라는 책이에요. 여기 조지 워싱턴 카버 같은 경우는 그 땅콩으로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킨들로 사게 되면은 1불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책 샀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좀 책을 다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요약할 수 있으면 요약을 해드릴게요. 주인공은 흑인이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인종차별주의도 만연한 때였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저를 감화 감동시켰습니다. 그냥 책을 보고 있으면 먹는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네요. 저는 읽지 못하기 때문에 제 아내 보고 읽어달라고 했어요. 자동차로 운전하거나 시간이 날때제 아내가 옆에서 읽어줍니다. 제 아내는요, 1년에 최소 50권 정도 읽어요. 몇몇 부분이 저를 완전히 휘저어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의 순수한 관계, 굉장히 단순하고 순수했습니다. 그 간단함이 굉장히 아름답게 책에 서술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책들을 읽으세요. 그리고 아주사 부흥에 관한 신유의 간증들을 읽으세요. 아주사 부흥에 관한 책입니다. True Stories of Miracles of Azusa Street 이란 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도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엄청난 부흥이 오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구름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마지막 부르심, 마지막 부시. 여러분이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요. 여러분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많은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게 합니다. 사랑으로 그것이 스며들게 해주셔요. 다시 넘어질 때마다 바라보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다시 넘어져도 새롭게 씻겨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들은 많이 울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제가 변했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사다리 위에 있었었어요. 그리고 전구를 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임하여서 제가 사다리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또 앞으로 오는 날들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이 시간에는 악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보았어요. 그들이 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어요. 그들은 심판이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불과 빛이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밝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사탄을 보았는데, 사탄은 마치 움츠려서 땅을 바라보며 힐끗힐끗 빛을 쳐다봤어요. 저는 그 사탄에게서 증오와 화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가 나쁘고 악한지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어요. 그 이후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예수님은 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남겨지게 되거나 혹은 남은 인생을 지옥에서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아버지 앞에서 지금 당장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탄이 움츠려 있고 녹아내리고 있었었어요. 그래서 망토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서 있을 수 없어서 마치 그런 바보가 된 듯이 녹아내렸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엎드렸어요. 그런 다음 저는 사탄의 뒤에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본 장면은 그들은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걱정을 하고 있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악마들이 감정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악마를 따라감으로써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 대한 심판이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악마들까지도요. 그들 모두 다 엎드릴 것입니다. 제가 말합니다. 그날이 다가옵니다. 심판이 옵니다. 지옥에 있는 악마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들은 영광 앞에서 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과 불과 영광 안에서 걷는다면 그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합니다. 우리는 현저히 다른 시기에 와 장소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광의 주님의 몸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영광스러운 교회와 우리에게 올 영광의 기름 부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악마들은 그들 스스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으로서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저물어 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그들의 미래를 압니다. 사탄과 악마들이 지옥에서 평생을 불타게 될 것을 압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과 끝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것에 대해서 큰일 났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움직임이 할리우드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큰 움직임이 지금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A급 배우들에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지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그룹들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브랜드나 그들은 상처를 받았단다. 그들은 찾고 그들은 목마르고 더 원한단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모른단다. 그들이 내 앞에 오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어 많은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명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심지어 할리우드까지도요. 몇몇 정말 진보적인 사람들, 급진 좌파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들은 전부 지옥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까지도 바꿔놓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르심, 정말 완악한 사람들까지도 바꿔놓을 것이에요. 저는 아조사에서 실제 일어난 이야기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것이 정말 저를 복되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나는 사람들이 좀더큰 것을 믿었으면 좋겠구나라고 했습니다. 큰 것들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비범하고 풍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을 시기입니다. 이것이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 되길 원합니다. 한 아이가 첫 번째 이가 빠지고 두 번째 이가 자랐는데 영구치가 자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썩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주님께서 이것도 고칠 수 있나요? 루시를 말하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루실은 그 아이를 자기 앞으로 불러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수건과 컵을 가져오도록 부탁했습니다. 루실은 그 손수건을 가져가서 아이의 입속에다 대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썩은 이빨이 그냥 그 소녀에게서 툭 떨어지더니 컵에 떨어졌습니다. 상상할 수가 있겠나요? 그냥 손수건을 가져다 댔더니 갑자기 썩은 이가 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가 그 자리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 소녀는 그냥 멀뚱멀뚱 쳐다봤습니다. 루실이 그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을 너에게 줄 것이란다. 그리고 그렇게 할때 되게 재밌을 거야. 그리고 나서 그녀는 소녀의 잇몸을 하나씩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누를 때 그곳에 새 이가 하나씩 하나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루실은 한 번에 그 이가 나오게 할수 있었지만 재밌게 하고 싶었었어 했었어요. 그 소녀의 이는 완벽하게 새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썩은 이가 빠질 때 어떤 고통이 있었냐고 물어봤을 때 소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가 자라나자 그녀가 말하길 좀 간지럽네요 라고 말했었습니다. 토미에게 이런 것들을 우리의 신유 기도 시간에 보고 싶나요? 신기하게도 그러한 기적들은 윌리엄 세무어 목사님에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한 날씬한 여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리가 자라날지어다 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다리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구분등도 펴졌고요. 그리고 썩은 이도 완전히 새로운 이로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이가 빠지거나 없던 사람들도 새로 자라났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날씬한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나오게끔 기도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톰이 나는 그냥 그것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쉐카이너의 영광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엄청난 기쁨이 그녀의 눈에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그녀가 그 쉐카이너의 영광의 구름에 안개의 빛 중앙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쉐카이너의 영광의 구름이 빌레의 자매의 기도에 임할 것이에요. 아주사 부흥처럼 그렇게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쉐카이나의 영광의 구름은 굉장히 두꺼웠고 밑으로부터 목 높이까지 임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 영광 속에서 재밌게 놀았어요. 그녀는 종종 누워서 그 쉐카이나의 임재 속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그 묘사가 어떠하냐면 정말 아주 100%의 산소를 흡입하여 폐에 채우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냄새는 마치 라일락 꽃냄새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장미 냄새가 난다고 했었었어요. 세무어 목사님이 방언 찬양을 인도하면서 다 같이 방언으로 찬양하였고, 루실 자매가 말하길 쉐카이나 글로리가 나타나서 모든 방을 채웠고, 그 영광의 순결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이가 새로 완전히 나는 이러한 것들을 들으면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영구적으로 났던 치아가 다 썩어서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를 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길 마지막 때에는 가장 큰 영광의 현현과 현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메간의 자폐가 아주 빠르게 치유가 될 것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메간 제 아이가 순식간에 치유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제온 마음을 다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폐였던 메간이 치유를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행한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듯이 오늘날도 아픈 자들을 고치십니다. 저는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큰 것들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책들을 찾아요. 저는 성경을 찾고 이러한 간증들을 제가 읽습니다. 천사들에 관하여 어떻게 사역하는지에 대한 것도 찾아보고요. 제 자신의 영에게 도움이 되는 책들을 찾아서 차에서 읽습니다. 케네스 헤겐의 책들을 읽고요. 예언적인 음성에 관한 책을 읽고 읽고 또 읽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제 아내가 제게 책을 읽어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종교적이고 싶지 않고 진실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는 인생을 즐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우리에게 늘 공급하시고 우리는 보는 것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써 나아갑니다. 저는 이베이나 중국 거래품에서 물건을 파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방문이 있었던 한 형제의 간증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9번의 열린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2번은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았습니다. 이 형제님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2월 달에 저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부엌에서 탁상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아주 큰 시냇물이 있는 그런 들판에 제가 누워 있는 것을 봤어요. 제가 거기에 누워 있는데 제 발은 시냇물을 향해 있었습니다. 제가 눈이 열린 상태로 보는데 제 얼굴 옆에서 그 풀밭을 볼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아주 빛났었어요. 마치 해가 뜬 날처럼요. 그런 순간에 갑자기 빛나는 얼굴과 어깨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즉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주님이 제게 와서 말씀하시길, 일어나라, 이제 일할 시간이다. 제가 손을 뻗어서, 네, 주님이라고 대답했어요. 주님께서 제가 일어서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이 오셨던 그 길로 주님이 다시 가는데 제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은 저랑 같은 키였었고, 하얀 로브를 입으시고, 그리고 벨트를 입으셨었어요. 주님은 마치 노동자가 입는 듯한 복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약간 검은 피부를 가지셨고, 긴 머리에 검은 수염이 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시냇물은 우리의 오른쪽에 있었고요. 계속해서 걸었었어요. 그리고 아주 크고 부드러운 언덕들을 보았습니다. 나무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작은 어두운 점들이 언덕들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잠시 멈추더니 오른손으로 그 장면들을 치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러한 가축들을 기르는 수천 개의 언덕들이 있단다. 그리고 저는 그 검은 점들이 소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그 가축들을 계속 바라보고 계셨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돌볼 자를 찾고 있다. 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카우보이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카우보이는 말이 필요하단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제가 주님에게 대답하길 말을 타려고 하면은 주님 말을 이끄는 줄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길 이제 일할 시간이다. 가자. 그러더니 환상이 끝났고 저는 부엌에 있는 그 의자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놓고 생각해 보고 있어요. 몇년 전부터 세네 번씩 주님께서 가까운 미래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저에게 같이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당신과 나눌 때 비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며칠 이내에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이 지나서 차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그러한 흥미진진한 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제 이메일로 받았을 때 그분에게 이것을 나눠도 되겠냐고 물어봤고, 그래도 된다고 해서 나눴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매일 그러한 사랑은 저를 압도합니다. 모든 카우보이는 말이 필요한단다. 모든 카우보이는 말이 필요하단다. 그게 주님이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그날을 고대합니다. 은하에서 은하로, 우주에서 우주로 그 모든 것들을요. 우리를 위해 지으신 창조물과 하늘의 아름다움을요. 그리고 자연을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에 대한 계시가 없다면 오늘이 여러분을 위한 날입니다. 저는 제 모든 마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부르심,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 부르심, 오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쓰여지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몇몇은 오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일 수 있어요. 오늘 자다가 죽거나 아니면 차 사고가 나거나 그래서 죽는다면 영생을 어디서 살아갈 것입니까? 영생을 천국이란 낙원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악마들과 함께 지옥에서 보내겠습니까? 지옥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 사탄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는 곳이에요. 마치 천사들이 타락해서 악마가 되어 지옥에 가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겠습니까? 저는 압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님, 저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저희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성경에선 여러분을 위한 처소를 준비한다고 했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원합니다. 몇몇은 저는 너무나도 망치고 살인도 하고 나쁜 것들을 했는데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죄를 고백하면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이름을 생명책에 써주세요. 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와서 본향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병과 아픔에서 자유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성경을 찾아서 읽으세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한 좋은 교회를 택하세요. 그리고 봉사하세요. 암이든 불치병이든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시고 혈류병 걸린 여인을 치유해준 것처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온전케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읽고 또 읽으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녀는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적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닿아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들을 믿으세요.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것들을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마 떠나갈지어다.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새로운 심장, 새로운 뇌, 새로운 신장, 새로운 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머거리 또한 치유가 될지어다. 뇌졸중, 안면마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모든 종양이던 암이던 우리 몸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선포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장도 회복될지어다. 간도 회복될지어다. 갑상선도 회복될지어다. 모든 것을 치유해주니 감사합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 불임이든 무엇이든 간에 회복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재정 돌파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변하게 하소서. 주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이 자유케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여러분들이 혹시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빌레이 브렘의 기도 모임에 미저리 브랜슨에 거기서 한다고 하거든요. 9월 달에. 그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해 보세요. 그곳에 쉐키아나 글로리가 임한다고 브랜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연도일지 모른다고 했던 것처럼 이번 연도이든 다른 연도이든 그곳에 임할 거니까 저도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네요. 지금은 파라과이에 있지만 아마 올해나 내년에 이제 미국에 돌아갈 예정이라서 미국에 가게 되면은 저도 그러한 모임에 참여해서 쉐키아나의 그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 아주사 부흥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조금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 이 아주사 부흥이 이 윌리엄 세무어 목사님과 그리고 다른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다 같이 방언 찬양을 하면서 거기에 그 빌딩에 진짜 눈에 보이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눈에 불기둥이 진짜 보인 거예요. 구약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소방사가 진짜 출동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불났다고. 그래가지고 소방관들까지도 다 왔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소방관들이 다 쓰러져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치유를 입는 그러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기적들까지도 거기서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말세에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것들이 더욱더 많이 풀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고대하세요. 저도 이 사람의 그런 이 형제가 뭐,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었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방문도 있었었고, 그리고 또, 하루는 그런 적이 있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꿈에서였는데, 꿈에서 이제 깨보니까 반팔 반바지에 좀 후줄근한 차림이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막 정말 엄청난 군인들이 제 앞으로 쫙서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배틀 크루저 같은 그런 이제 아주 그 전함이라고 해야 하나? 하늘에 떠 있는 우주선 같은 큰 전함에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사령관의 그런 이제 참모라고 해야 하나? 그런 사람이 나와서 저한테 이제 다가와서 사령관님이 부르십니다 하면서 저를 그런 이제 배틀크루저 같은 데로 막 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의실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있다가 이제 깼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사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영적인 군사가 되도록 주님 앞에서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큰 일들을 여러분들 고대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준비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주님 앞에서 내 자아를 죽이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사랑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브랜든을 통하여서 주님 쉐카이나의 영광이 앞으로 올 것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도 쉐카이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 구약에 있었던 그 성막의 모형, 주님, 그 성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축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정말 마지막 때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백성들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고, 그들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주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의 이름을 다시 또 영화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